안녕하세요. 오늘은 들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는 시기가 파종하는 시기와 그리고 정식하는 시기, 아마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질 거예요. 보통 6월 달에 정식할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파종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한 7월 달 정도에 정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6월 중순쯤에 이제 모종을 만들기 위해서 들깨 씨를 이제 파종해 주었고요. 그리고 7월 중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이제 장마 기간 내에 이렇게 정식을 해주는 편이에요. 비가 올 때라든지 아니면 비가 온 전후로 해가지고 정식을 해주게 되면 이 실패 없이 정식이 완료되거든요. 파종해서 모종을 만든 다음에 정식할 때는 뜸들이지 말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이제 모종을 옮겨 심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한 빨리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제 심어 주기를 마무리, 정식 작업을 마무리 해 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그 사이에 이제 보시면 약간 시든 것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참잘 맞추셔야 되는 게, 들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생명력이 강해서 정식 옮겨 심게 해도 별 문제 없이 잘 자라주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치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 모종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옮겨 심기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더라도 해가 지금 쨍쨍하게 뜬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구름 찐 상태예요. 그리고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고, 내일 모레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이 적기일 거라고 생각해서 옮겨 심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자신이 만든 모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신 다음에, 뽑아서 이제 올 때는 이제 밑에 물을 좀 자박하게 좀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좀 자박하게 넣은 다음에 자신이 만든 이 모종을 이제 담아가지고 오신 다음에, 지금 심는 간격은 보통 40에서 넓게는 뭐 60, 50cm 뭐 이렇게까지 진행해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cm 간격, 한두뼘 정도 간격으로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간격 을 정해 주실 때는 뭐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름량이 좀 많다고 한다면 좀 넉넉하게 심어 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좀 촘촘하게 이렇게 심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어 주실 때는 지금 한 구멍당 하나에서 한세개 정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구멍당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비가 오는 날 정식을 해준다고 한다면 물 공급 없이 바로 복토하고서 끝내주시면 되지만, 지금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호수를 좀 대주고 있죠. 물을 대가지고 물을 주고 그런 다음에 복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옮겨 심기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들깨 옮겨 심기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적인 것보다도 어떤 날, 어떤 날씨일 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장마 기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장마 기간 동안에 옮겨 심기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장마 기간 동안에 약간 비가 소강 상태였을 때 이렇게 옮겨 심기 진행을 해 주시면, 물 공급 거의 없이도 이 옮겨 심기 작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가 짱짱할 때 옮겨 심기 작업을 해 주게 되면 들깨 모종들이 힘들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약간 구름 낀날 이렇게 옮겨 심기 해주시면 좋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날씨는 약간 비가 올 때쯤, 그 보슬보슬 이렇게 비가 올때 이렇게 옮겨 심기 하게 되면 물줄기도 없고,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이제 비가 오니까 최대한 빨리빨리 옮겨 심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가 오는 날 옮겨 심기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고, 그런 날을 선택해서 보통 정식을 해 주는데, 주말 농부다 보니까 그런 날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약간 구름 낀 날, 그리고 오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들깨 모종을 정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깨 모종 정식해 주시는 방법이, 지금 저처럼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웃자란 이 모종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지금 한뼘 정도 돼가지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약간 웃자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기보다는 수직으로 심기보다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이 들깨 같은 경우는 워낙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마치 옥수수처럼 이 줄기에서도 뿌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눕혀가지고 이렇게 정식해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